이거 중국인 아닌가요? 사부 아 저기 뭐야 누구냐 샹크스 NL 사부 흑수저네 금수저의 매치인가? 흑수저의 야 금수저네 흑수저의 매치인데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흑수저 갑니다 흑수저 흑수저 정의구현 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그러고 있으면 잡기 당하시는데 뭐하세요? 그러고 있으면 잡기 당하셔. 처음 당해보셨어 이거? 이거 도망가셔야 돼 이거. 가만히 있으시면 죽으지. 이 정도면 도망다니실 만한데. 계속 도망다녀봐. 찌꺼려 보란 말이야. 바꿔. 어디서 그딴 개수작. 아 이거 또 시작했네 이제. 아 이거 내 진짜 내 제일 싫어하는 건데 내가. 어 북친다 야 북친다 야 큰일났다 북친다 야 이거 북치면 안돼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 이거 북친다 이거 능력 규제 오케이 걸렸지 어 걸렸쩡 어 아저씨 걸렸쩡 어 잠깐만 쟤 또 나왔네 수고하셨어요 아 이게 왜 안 잡히죠? 샹크스 버기한테 좀 맞아 죽어봐라 이 자식아 나올 때 바로 잡아주시고 오케이 여자 부르고 어 버기 각성 아 이제 버기 각성 못했네 실수로 버튼 눌러버렸네 이거 오케이 이게 진짜 세거든요. 아 안 들어가네. 아 저거 한대 딱 때려주고 싶은데. 들어갔다. 이게 데미지가 오죠 이게. 이게 데미지가 개 오죠. 끝났다. 네. 끝났어. 야, 버기 데리고 나와. 야, 버기 데리고 나와. 버기 데리고 나와. 죽어요. 어, 인성 한번 보여줬다. 아, NL 북치면은 어, 이제 그냥 게임이 터진다 보시면 됩니다. 아, 인버기. 마음이 급해 가지고 각성도 못 갔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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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이 북치면 게임이 터집니다. NL은 절대 북을 치게 하면 안 돼요. 북이 4개까지 다 쳐졌을 때 게임이 터져요. 제가 볼 때는 흰수염이나 샹크스 버기 중에 버기가 가장 오래 살 것 같아요. 일단 한 명은 가졌기 때문에 확률은 50%. 원래 유명한 애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사는 거죠. JSY D1. 자, 인정! 인정! 여성에겐 하트로 어택. 상디는 절대 여성을 치지 않아. 게임 밸런스 미쳤어.
와, 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얘 내가 어떻게 게임할지 알고 있네, 이거. 일부러 원거리 좀만 하네. 이럴 때는요,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그냥. 어, 받아들이게 해야 돼, 이거. 받아들이게 해야 돼, 받아들이게.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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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받아들이게 해야 돼, 받아들이게. 어, 받아들이게, 그냥, 받아들이게. 받아들이게 해야 돼, 그냥.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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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딜, 어딜 도망가, 어딜. 어딜. 어딜, 그냥. 어딜, 그냥 들어가, 어디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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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하는 거 오지네? 피하는 거 봐라. 아, 약점 느낌 있네, 이게. 오케이. 어, 개 같은 거 내가 누구야? 아, 능력이 안 써져. 아, 내 능력 봉인했네. 어, 씨. 야, 내 능력 봉인했어, 야. 어, 버기 능력 봉인당했네. 아, 역시. 버기는 능력을 봉인할 만한 그런 남자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어, 응당이지. 버기는 능력 봉인당할 만해. 체력 회복을 했어. 싸가지 없는 자식이야. 야, 너만 원거리 있어? 너만 원거리 있냐고. 너만 원거리 있냐고. 너만, 너만, 어? 너만, 너만 있어? 너만, 미안합니다. 어? 수고요. 오케이. 야, 이거 거기, 이거 루피 각성 한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거기 있으면. 오케이. 어, 어. 어, 수고요. 자, 상디야 죽자. 자, 상디야 죽자. 이제 상디야 죽자. 어, 상디야 죽자. 어, 상디야 죽어야지. 어, 야, 근데 이거 가드하기 되게 쉬운데,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상대가 이거 다 피해버려. 내가 큰 기술을 할 때 다 피해버려, 이거. 다 이미 피해버려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담 이거지. 이게 데미지 5지거든. 오, 죽였다. 뭐하냐 임마야. 뭐해. 안돼 안돼 안돼. 이게 맞아서 안되는데. 아하, 샹. 오케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아, 걸렸어. 얘 각성인데, 이거. 각성으로 죽일 생각인데, 각성 기술을 다 죽일 생각이야, 이거. 어? 나 누워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아, 망했네. 죽나? 죽었다. 치. 이런. 이게. 야, 저렇게 옆으로 피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어. 야, 옆으로 피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또 경우의 수가 있네. 저기 옆으로 피하는 게 되는데?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파이손 공격? 여러분, 죄송한데, 그, 일본어 영어 말고 한국어로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국어로? 제가 덕후가 아니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각성하고 상대가 가드만 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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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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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기어퍼가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거 뭐냐면은, 기어퍼가 공격을 했을 때, 기어퍼가 그 가드 브레이커 기술 썼을 때 있잖아, 이렇게 싹싹싹싹 해가지고 딱 갈 때 그때 상대가 횡이동으로 피해버리잖아.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퍼가 내가 한 수를 생각했을 때, 상대가 다 한 수를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수가 뭐가 있냐는 거지.
저렇게 쓰면 기어포를 쓸 수가 없으니까 피하면 답이 없어 그냥? 그 다음에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야? 아 그래? 아 그럼 그런 거겠죠. 그럼 게임 끝났네. 얘는 쓰면 안 되겠다. 얘는 뭐 별로 그렇게 그러면 좋지 않은 걸로. 나는 그걸 말한 거였어. NL 한번 넣어. NL 점수가 얼마지? 얘네 왠지 3000일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개비싸네. 마르코가 2500원. 아이고 이거 너무 비싸서 안되겠다. 얘네는 쓸만한 그런 상황이 안돼. 일단은 아카이누 넣고 아카이누. 일단 아카이누 넣고 이거 해제. 아 이러면 넣을 수 있네. 오케이 됐다. 이렇게 가자.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조합이에요 지금. 하이손이 아까 그 내가 가드 브레이크를 했다 샥샥샥샥 했다 나갔던 그 기술인가요? 루피 기어포는 그러면 별로네. 사실 이것 때문에 천양이랑 나랑 싸웠거든. 루피 기어포 내가 안 좋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천양이가 형이 나보다 레벨 낮은데? 그러는 거야. 자기 레벨이 낮은 사람이 뭘 평가를 하냐 그런 거지. 내가 빡쳐가지고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들어갑시다. 문형이 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가지 봤을 때 고수들이 안 좋다고 하면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죠. 자 갑시다.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야 얘 좀 게임한다. 얘 좀 게임해. 얘 좀 게임하는 애다. 와 가드 오졌다. 죽었어. 순간적으로 가다가다 가드를 풀어서 지금 저한테 맞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타만 때렸던 거죠. 상대 가드 푼 걸 놀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아 지금 얘 지금 체력 해보겠냐? 체력 많아졌어요. 망했다 말렸다. 아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야.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가자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루코?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뭐야 왜 거기로 가. 아, 예, 놓쳤네. 서포터가 없어가지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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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아 핵이 났었어. 이러면 게임 어려워진다. 오케이 오케이 상대들 상대 팩이 없어요. 상대 팩이 많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안돼 안돼. 아 좀만 더 집중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래 나. 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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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어 가드 깨졌는데. 망했다 들어가겠다. 제발 망했다. 아 이걸 지네. 아 이걸 지네. 그러게 전장도 여기인데 복수전당했네. 아 이걸 지네. 이걸 지네. 어. 아 근데 방금판 내가 많이 따라갔었어. 생각보다 많이 따라갔었는데 졌네. 이거 한 번 더 이 라인으로 연습 한번 갑시다.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아프리카 다음 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추천은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시청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100명이 안 넘는데 어허 추천을 누릅시다. 새로운 서포터네. 세 번째 서포터는 누군지 모르겠어. 재밌습니다. 센고쿠는 너무 안 좋아서 안 씁니다. 센고쿠는 리치가 주먹이 커서 좋긴 한데 별로 우리가 좋은 캐릭터가 아니어서 아예 애초에 원수인데도 3000점이 안 돼. 아 저격은 받지 않아요. 저격 캐릭터 신청 안 받습니다. 어허. 자 일단 한번 가드. 내 이럴 줄 알았어. 얘도 똑같이 생각이. 아 나보다 먼저 움직였네. 이게 원거리 전한다 이거지. 와 이거 다 피해? 오 다 아프다. 어허 그렇지. 아하이 맞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피하네. 이거는 가드를 좀 해놔야겠어. 아 당했네. 근데 상대 뭐 가봤자 별거 없어요. 이거 마르코 공격 못 피할 거예요. 각성 가봤자. 어? 이거 내가 때리고 있는 도중이어서 안 됐던데. 그쵸? 상대도 지금 당황했어요. 어 제가 그렇게 쉬운 상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상대 아니에요. 걸려들었어. 어디서 말이야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짓들. 어? 이런 거 문을 열지 않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말이야. 어디서 문을 안 열어. 문을 집에 문을 닫아두고 살면 안 되지. 어? 그럼 도둑이 침입할 수가 없잖아. 내가 해적인데 말이야. 명색 해적인데 내가. 어? 재미없지. 침입할 수 있게끔 딱 문을 딱 열어놔야 될 거 아니야. 침입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놔야 될 거. 미안해 오빠. 어 미안해 미안해. 아 이런 패턴으로 가면 위험한데 이거. 자,
잠깐만. 이제 됐다. 끝났다. 자, 패기 찼어요 제가. 어, 공중으로 뜨는 데까지 허용하면 게임 끝날 텐데요. 야, 너 그대로 있어. 어, 나미짱? 나미짱도 별거 없어. 난 여자를 돌로 보는 사람이야. 난 여자를 시청자 그냥 하나의 숫자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들어오란 말이야. 어디에서? 어, 까비. 어, 들어와. 끝났어. 어, 나미짱, 내가 잘 보내줄게. 내가 오빠가 좋은 데로 보내줄게. 좋은 데로. 어, 나미짱. 어, 내가 좋은 데로 보내줄게. 나미짱. 나미짱. 어, 잠깐만. 이거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자, 됐어. 아, 잠깐만. 나 안 들어갔네. 각성기가 안 들어갔어요. 잠깐만, 나미짱은 조금 멋있게 죽여줘야 되네. 나미짱 안아줘야겠다. 나미짱. 어, 아, 능력 고민하면 어떻게. 나미짱은 안아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트랩 개설치해. 구름 오지 말라고. 야, 트랩 오지 개설치하네. 상대 구속 능력. 와, 이 뭐야 이거. 잠깐만. 나미짱 일로 와. 나미. 난 무조건 안을 거야. 미치. 아유, 야, 샹. 망했다. 뿌린 대로 걷었다. 야, 뿌린 대로 걷었어. 야, 어, 막았어. 야, 막았어. 야, 어디서 감히. 수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런 판 지면 안 되지. 아, 나미짱 마지막에 안으면서 끝내려다가 이거. 하, 어, 레벨업 고마워. 랭크업 했어. 고마워 나미짱. 나미짱이 착하네 그래도. 레벨업도 시켜주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미짱 안아주려다가 갈 뻔했어요.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그럴만한 경기였죠? 자, 이제 조마문 유튜브가 5만 명을 코앞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49,887명이네요. 49,900명이고. 마그마 인간. 오케이. 시랭크까지는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레벨업해도 온라인에서 세지면 정말 사기지. 그건 너무 사기고. 근데 아카이는 옷에다가 꽃무늬를 입네. 얘 되게 꽃을 좋아하는구나. 여기다 이렇게 막 카네이션도 달고. 그쵸. 아카이누가 되게 정이 있는 애래. 근데 그래서 누구냐, 아오키지도 일부러 살려줬다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어깨에 옷이 저렇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지 저게. 자, 지금부터 죽음을 보여주마. 지금부터 아, 이럴 필요가 없잖아. 능력 고민하면 되잖아. 수고했어. 얘 딱 보니까 얘 초보거든요. 이거 잘 못 피할 거예요.
이런 초보는 양악이 진리야. 아 잠깐만, 근데 나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되네. 아 얘 팩이 생겨버렸어. 이런 피하겠는데? 그렇지, 좋았어. 미호크 짱, 미호크, 미호크, 미호크. 오케이, 팩이 다 썼다.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어, 에이스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어, 에이스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 어, 나 어시스트 게이지 없었네. 야, 한번 있어봐. 오, 게임 좀 해, 게임 좀 해. 오, 야,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까지 할 줄 알아? 어쩔 거야, 그래서. 어쩔 거야, 그래서 너만 아카이누 있어, 이 자식아? 우리 형은 말이야, 너 능력을 고민할 수 있는. 끝났어, 끝났어. 에이스 들어가. 에이스 들어가. 에이스 들어. 어, 까비. 어디서 능력도 고민된 게. 오, 샹. 하지만 얘는 패기 없기 때문에 날 막을 수 없어. 오케이, 좋아. 어?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나 이렇게 개도를 짜라서. 씨, 이거지. 아, 뭐야. 아, 이것도 사네. 아, 어. 야, 갈 때까지 가, 갈 때까지. 서로 패기 전에 그냥 이겼어요, 이겼어. 제가 이겼어요. 자, 얘는 게임하려면 무조건 지금 각성 가야 돼요. 각성 안 가면 바보예요, 얘는 지금. 아, 각성 갔죠? 저도 같이 각성 갑니다. 자, 얘 기술 맞고 갑시다. 얘 아마 조급해서 기술 먼저 쓸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일어나서 바로 가드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 게임 끝났어요. 수고요. 어, 근데 얘도, 어, 가드 못했죠? 뭐야, 살았어? 어디, 씨. 어, 야, 씨. 하나 더 있었네. 깔끔하죠? 어, 살아있었네. D3입니다, D3. 응. 계속해서 올라갑시다. 그 플라밍고는 뭐, 한방이지. 이게 그 내가 지금 제일 먼저 쓰는 애가 누구지? 이름이? 제가 뭐지? 우르키오란가? 저 뭐였냐? 제가 마르코였나? 마르코가 아니라 뭐였지? 미호크. 미호크가 평타를 이렇게 탁탁탁탁 칼을 때리면 다 때린 다음에 상대가 경직이 걸려서 살짝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달아 때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미호크가 좀 좋은 것 같아. 상대가 그러니까 계속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상대가 공격하는 거를 계속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빼지 않으면은 계속 맞는 것 같아. 미호크는 너무 좋아. 미호크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 그치? 캐릭터 밸런스가 아쉽다고요? 이건 원래 캐릭터 밸런스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규제하는 게 점수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9000점 안에 랭크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신이 캐릭터를 센 애를 하나를 넣고 두 개를 넣던지 세 개를 넣던지 하고 그만큼의 서포터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조합을 못한 거예요. 어, 에이스의 키자루에 어, 오야지네. 능력 봉인하고 때려야겠네.
게임은 참 배경을 참 애니처럼 잘 만들었어. 캐릭터는 좀 이질감이 나는데 카툰 렌더링이 원래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배경은 정말 잘 만들었어. 이치이치 오보이차이네나 이미 고노치카 열심히 때려도 가드 브레이커? 끝났다. 핵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지금 상대에 지금 아 까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따였어. 와 너무 허무하게 내줬네 지금 목숨을. 오, 걸렸죠? 오케이 상대 패기 썼죠. 오히려 이득 봤어요. 빨리 죽여야 돼 지금. 갈 길이 멀고요. 우와! 체력 오지게 달았네. 와 체력을 너무 많이 달았네. 자 이거는 죽자마자 바로 상대 나오자마자 바로 공격봐야 돼요. 와 키자를 평타 개빠르네. 우와 큰일났다 이거. 야 얘를 죽여도 오야지가 있어 지금. 아 이거 안 맞아 오야지 이거. 와 오야지 리치 미쳤네 이거. 우와 와 각성 왔어. 야 나도 같이 각성. 이거 나도 같이 각성 가야 돼. 오 샹. 됐다. 아 뭐야? 아, 잘못 눌렀어. 됐어. 이거 아 근데 상대도 가드 할 것 같은데? 이거 아마 가드 못 하지 않을까? 이기서 좀 특별하게 쳐주면 안 돼? 왠지 될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은데? 가자! 오야지 가드 있어. 이겼어요. 와 역전했다. 아 DHK님 고맙습니다. 아 랭크 올라갔고요. 아 야 키자루를 한 방에 눕혔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키자루를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가드 브레이크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서 잡아버렸어. 거기에 완전 당황해가지고 상대 안에 누워버렸죠. 미호크를 내가 허무하게 잃었다면 상대는 키자루를 허무하게 잃어버렸어요. 키자루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오늘 전적 한 70% 이상 승률 나오는 것 같네 지금. 아카이누는 2년 전밖에 없어. 자 기다리는 동안에는 항상 추천을 누릅시다. 현재 아프리카에 210명 다음파자 22명 신청하고 있는데 즐겨찾기 추천 누릅시다. 코드 가와이? 코드 가웨이? 여자가 두 명이네요. 가보죠. 이건 내가 질 수가 없는 조합인데. 아 근데 아 그렇지도 않네. 얘가 전적이 많네. 아 우리 C3야 나보다 랭크가 훨씬 높구나. 잘하겠다. 뭔가 지금 조합으로 봤을 때는 패기를 쓸만한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평타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니거든요.
상대 조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뭔가 허를 찌르는 그런 서포터 연계나 기술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